잠들기 전 함께 듣는 명언. 삶.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방법입니다. 아인슈타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드리 헵번.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불만족스럽단 의미이고, 불만족은 진보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주하는 일에서 멀어질 때 희망이 존재합니다. 에디슨. 고뇌에 지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쾌락에 지는 것이야말로 수치입니다. 파스칼. 젊음은 알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나이는 하지 못한 것을 탄식합니다. 앙리 에스티엔. 용기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용기 있는 가슴으로 불행에 맞서야 합니다. 키케로. 무엇을 시도할 용기가 없으면 멋진 삶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고흐. 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빨리 달리면 이 두 가지가 흔들립니다. 셰익스피어. 최고에 도달하려면 최저에서 시작하세요. 피. 시루스. 당신의 가치관은 당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마트마 간디.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데 따른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바란다면 기쁜 마음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톨스토이. 모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멜리아 에어핫.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메이벨 뉴컴버.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빌 게이츠.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나폴레옹.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헬렌 켈러. 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아인슈타인.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제임스 딘. 한 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에프 스콧 피츠제럴드. 언제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혹은 타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기적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살지 말고 자신 스스로를 찾고 자신 스스로가 되어야 합니다. 데일 카네기.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텍쥐 베리. 당신이 가진 것과 현재 있는 것에 행복해하고 너그러워진다면 행복을 찾아 멀리 헤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윌리엄 E. 글랜드스턴. 기쁨이 무엇인가는 원래 많은 괴로움을 참아낸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과는 닮지도 않은 단순한 쾌락을 알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C. 헬티.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희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거든 당신을 에워싼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앤드류 매튜스.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가졌다면 나는 만족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두 배가 되었다고 해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찰스 스펄슨.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습니다. 칭기스칸.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세요. 나딘 스테어.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삶을 두 번 사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삶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랜마 모세. 인생이란 학교에는 불행이란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단련되는 것입니다. 프리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합니다. 헬렌 켈러. 게으름은 쇠붙이의 녹과 같아서 노동보다 더 심신을 소모시킵니다. 프랭클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오직 나 자신입니다. 오손 웰스.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이소룡.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합니다. 사무엘 울만. 자신의 습관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키 기요시. 지금 웃지 않고 있다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생각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말이 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행동이 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습관이 됩니다. 당신의 습관은 당신의 가치가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간디. 산다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루소.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에픽테투스. 중요한 것은 자아를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손문.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에피크로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현재를 즐기세요.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세네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노먼 빈센트 필. 마찰 없이 보석을 연마할 수 없고 시련 없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공자. 일과를 마친 후 가장 만족스러웠던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만 한 날이 아니라 할 일이 태산이었는데도 그것을 모두 해낸 날일 것입니다. 마가렛 대처. 눈을 뜨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십니까? 밥 말리.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공자. 고개를 들고 당당히 앞을 보고 자주 미소를 지으세요.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 삶에는 미소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릴린 몰로.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말을 멈추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 당신의 적성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그지글러.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할 필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링컨.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치열하면서도 온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주의자이면서 현실주의자여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맥건 마크. 기적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밟으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고통은 인간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고는 인간을 현명하게 만듭니다. 지혜는 인생을 견딜만한 것으로 만듭니다. 패트릭.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허송 세월을 슬퍼합니다. 단테. 궁핍은 영혼과 정신을 낳고 불행은 위대한 인물을 낳습니다. 빅토르 위고. 결점이 많다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파스칼. 자랑스럽게 사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사람은 자랑스럽게 죽어야 합니다. 프리드리 니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는 자입니다.
입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 뛰어들고 함께 움직이고 춤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앨런 왓츠.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삶에 필요한 것은 무지와 자신감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은 확실합니다. 마크 트웨인. 길이 가깝다고 해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며 일이 작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습니다. 순자.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용기입니다. 윈스턴 처칠. 너무 많이 뒤돌아보는 자는 크게 이루지 못합니다. 쉴러. 당신의 의견이 옳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남을 설득하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미래는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시계를 보지 말고 시계가 하는 대로 하세요. 계속 가세요. 샘 레벤슨. 성공에 있어 가장 어려운 면은 성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재능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재능을 계속 연마해야 합니다. 언젠가 재능을 구하려 하면 그것은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어빙 베를린. 어려운 시간이 당신을 붙들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하고 행해지면 당신은 증가할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든 최대한 사랑하세요. 사랑의 끝맺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마도 네르보. 사람들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스펜서.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10%와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90%입니다. 찰스 알 스윈돌. 사랑은 보이지 않고 내키는 대로
왔다 가지만 아무도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세르반테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그지글러.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링컨.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넬슨 만델라. 변화는 삶의 법칙입니다. 과거나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를 놓치기 마련입니다. 존 F. 케네디. 바깥의 적을 멸하기는 쉬워도 마음속의 적을 멸하기는 어렵습니다. 왕양명.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마와도 같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신과 닮은 무엇이 있기도 합니다. 네루. 갈등이 심할수록 승리는 더 커집니다. 조지 워싱턴. 자신의 실수를 보고 웃으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웃으면 수명이 줄어듭니다. 컬린 하이타워. 가장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자입니다. 인생의 비극이란 사람들이 삶을 사는 동안 내면에서 잃어가는 것들입니다. 아인슈타인.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성공의 사다리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엘마 윌러. 우리가 시민이기 이전에 인간이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길러야 합니다. 소로우.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아무리 삶이 고달프더라도 언제나 성공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삶이 지속되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스.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더 테레사. 기적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그대 자신의 영혼을 탐구하세요.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대 혼자의 힘으로 하세요. 그대의 여정에 다른 이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세요. 이 길은 그대만의 길이요. 그대 혼자 가야 할 길임을 명심하세요. 비록 다른 이들과
함께 걸을 순 있으나 다른 그 어느 누구도 그대가 선택한 길을 대신 가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디언 속담.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평안히 주무세요.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